코스닥 시장의 동향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 코스닥 상승세 좀 경계감도 묻어나는 분위기가 역력했었는데요. 그래도 710선 넘어서면서 순항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90조 원. 야, 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이 정말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 조정도 받지 않고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5일 동안,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55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2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매도한 만큼을 샀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의 힘이 코스닥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개인의 수급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투자자 예탁금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지금 15조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경계감이 더 묻어나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서 예. 지금 최근에는 2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15조에서 5조 늘어나면 거의 30% 이상이 예. 3개월 사이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빠르게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예탁금이라는 건 앞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금들이 계속 좀 풍부하게 진입이 되면서 코스닥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주체별로 한번 알아보면요. 외국인은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이 셀트리온 등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전주 셀트리온을 1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매도 700억 원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뭐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전주 5일 동안 2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뭐 KG 이니시스, 웹젠, GS 홈쇼핑 이런 게임주와 결제주들을 좀 샀고요. 홈쇼핑주 기존에 좀 매수하지 않던 종목들을 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순환매를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의 수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을 팔았습니다. 1,445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5일 동안 꽤 큰 물량을 쏟아냈는데요. 이 물량을 모두 개인들이 받아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면 뭐 200억 많이 팔아봐야 200억 180억인데 기관이 셀트리온을 1,4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개인의 힘이 그만큼 좀 최근에 좀 세졌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보면요. 파라다이스, 휴메딕스, 메디톡스, 뭐 특히 휴메딕스, 메디포스트, 뭐 메디톡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쓸어 담은 모습을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상반기만 쭉 보더라도요. 그동안 이 바이오 헬스케어라든가 화장품주가 사실 코스닥 시장 견인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요 한 일주일여 사이, 열흘 사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강세협정이 드러났는데 역시 중국발이라는 모멘텀 같이 하긴 하지만은 성격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예. 지금 신조어가 또 생겨났어요. 예. 2011년도에 차화정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주축이 됐었죠. 예. 이제 신차화정이라고 해서 차는 차이나. 차이나, 그죠. 화는 화장품. 화하. 정은 이제 정보기술.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차화정이 뭐 좀 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화장품을 대신해서 또 차이나 플레이를 이끌어갈 뭐 대안으로 지금 아동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점 기준이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가방 컴퍼니가 38% 올랐고요. 제로투세븐이 44%, 보령메디앙스는 무려 7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을 뭐 특징 종목으로 좀 알아보면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11월에 중국의 랑시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율이 지금 26%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73%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랑시 코리아가 이제 아가방 컴퍼니 지분을 인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랑시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백화점을 6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랑시그룹의 이제 체인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 매출은 한 6.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중국이 아직은 국내 비중이 그렇죠, 많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랑시그룹이 인수하면서 이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서의 매출 기대감. 그렇죠. 예. 다음으로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은 메일유업의 계열사인데요. 메일유업의 계열사인데 이제 우류 사업을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류 사업을 굉장히 고가 영역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로 좀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통 사업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령 메디앙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건강 그리고 수유 용품, 패션 그리고 뭐 다방면에 뭐 이제 아동 용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2007년부터 중국의 윈윈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으면서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천진법인을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아동 관련주 일찌감치 이제 중국 시장을 두고 화장품주가 막 급등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었던 분들, 가셨던 분들 상당히 든든하게 계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어느 관점에서 좀 가다듬어 가면 좋을지요? 일단 뭐 제가 뭐 저번 주에 약간 이제 경계감이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달리는 말입니다. 코스닥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달리는 말에 타고 계신 분들은 달리는 말에서 네. 뭐 쉽게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이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조정을 한 번씩 좀 거쳤습니다. 네. 3월달에 2월달 2월 초에도 한번 조정을 거치고 3월달에 한번 조정을 거치면서 이격도를 좁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격도 조정 없이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코스닥을 매매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네. 지금 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도 지금 올라타가지고 돈을 같이 많이 벌겠다. 뭐 만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가 코스닥을 매매 안 하셨던 분들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짧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짧고 말씀을 좀 신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혹시 어떤 것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오늘 네.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매매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길게 보면 화장품주라든지 뭐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갈 수는 없다라고 보면 네. 밸류에이션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종목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 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부품주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대차가요. DCT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형 투싼이라든지 아이포트 이런 종목들이 7단 DCT 트랜스미션을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네. 차량인데요. SUV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신형 투싼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차에 이제 신형 7단 DCT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 지금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네. DCT용 케이스와 하우징 그리고 밸브 바디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수혜가 좀 많이 예상이 됩니다. DCT라는 거는 이제 오토미션이 아니고요. 네. 옛날에 수동 미션입니다. 네. 수동 미션을 크러치를 밟지 않고 그냥 자동 미션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DCT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과 수동 한 두 중간 정도라고 그렇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수동의 특징은 연비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DCT는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다른 차종에도 네.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국내 자동차 업종의 가장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기아차의 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 쪽에도 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네.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러치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변속도 빨리 되면서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뭐 우리나라 그 현대차 외에 해외 그 차량 그 완성차 업체에도 그렇죠.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 3기 오토모티브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